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삼성 핸드폰을 써보려고 갤럭시 Z 플립 6 실버 섀도우 256기가를 구매했어요. 택배 수령 말고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픽업을 했고요. 보호 스티커를 떼고 케이스를 열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실버 말고 블루, 민트, 옐로우도 있었는데 그세 개는 너무 비스포크 냉장고 같아서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실버 섀도우로 골랐고 이 실버 섀도우 각도에 따라서 실버로도 보이고 어두운 색으로도 보여서 살짝 오묘한 느낌이 드는 색이었어요. 새로 산 핸드폰이니까 조심히 들어서 뒤집어 봤는데 정말 화면 주름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정면으로 두고 자세히 쳐다보면 살짝 굴곡이 있긴 한데 진짜 주름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끈했고 이렇게 세워서 옆으로 봐도 주름이 안 보이고 바닥에 놓고 옆쪽으로 봐도 주름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이 매끈한 액정의 플립을 한번 접고 펴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주름이 지긴 했는데 신경 쓰일 정도의 주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2주 넘게 사용한 제 핸드폰인데요. 화면을 꺼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보이고 옆쪽으로 봐도 주름이 살짝 보이긴 해요. 하지만 화면을 켜면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주름은 안 보이고 손으로 만졌을 때 주름이 느껴지는 정도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 저는 현재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새로 사면서 2년 넘게 사용했던 KTM 모바일 알뜰폰 통신사를 해지하고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통신사로 갈아탔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많고 많은 통신사 중에서 왜 스카이라이프를 선택했냐면 요금제 구성, 금액, 혜택 이세 가지가 괜찮아서예요. 원래 사용했던 KTM 모바일 알뜰폰 요금제는 밀리의 서재를 무료로 볼수 있는 밀리의 서재 15기가 요금제 28,000원짜리였는데요. 제가 알뜰폰만 6년 넘게 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뜰폰 요금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해인 요금제예요. 왜냐면 알뜰폰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약정 없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번에 스카이라이프로 가입했으니까 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원래 밀리의 서재 요금제가 9,900원이에요. KTM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밀리의 서재를 무료로 너무 잘 사용했고 제가 이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밀리의 서재를 무료로 볼수 있는 다른 알뜰폰 통신사를 찾아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눈에 들어왔고 기존에는 밀리의 서재, 데이터 15기가, 데이터 소진 시 3메가로 해서 28,000원이었는데 스카이라이프는 밀리의 서재, 데이터 10기가, 데이터 소진 시 1메가인데 18,9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KTM 모바일이 데이터 5기가 더 주고 데이터 소진 시 3메가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 상담으로 개통 요청을 하니까 상담사 분이 기존 데이터 10기가에 추가로 매달 10기가를 더 준다고 하셨어요. 밀리의 서재에 매월 데이터 20기가, 그리고 데이터 소진 시 1메가인데 18,900원? 너무 괜찮은 금액과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신규 가입을 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스카이 쿠폰 3만원을 주고, 셀프 개통을 하면 요금제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스카이 쿠폰을 더 받을 수 있고, 갤럭시 플립 6, 폴드 6 단말기로 신규 개통을 하면 스카이 쿠폰 2만원을 추가로 또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건 무조건이다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통했던 7월달에는 2만원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8월 이벤트라고 4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 갤럭시 개통 이벤트를 스카이라이프만 하는 건 아니고 LG 헬로 모바일, LG 유모바일, KTM 모바일 등 다른 알뜰폰 통신사들도 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혜택이 제일 괜찮았고 또 어떤 통신사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전원 증정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는 그 부분 저는 조금 그래서 그냥 확실한 스카이라이프로 개통을 했습니다. 통신요금도 거의 1만원 줄어드는데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또 저는 7월 이벤트로 상품권만 총 7만원을 받았는데 8월에 가입하면 상품권 1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플립6나 폴드6를 구매하면서 알뜰폰 통신사를 알아보시는 분이나 새로운 알뜰폰 통신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스카이라이프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삼성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네 가지였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쓸만한 건 유튜브 프리미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 이력이 없는 계정만 3개월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이 무료 체험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전 구매 혜택은 좀 별로였다.
그리고 쿠팡에서 핸드폰 케이스랑 외부 액정 필름을 구매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맥세이프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케이스도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케이스를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케이스 리뷰들을 보니까 여기 힌지도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세이프 기능에 힌지 보호도 되고 손가락도 걸수 있는 이 케이스를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쪽에 맥세이프, 모서리 보호되고 힌지도 보호되고 링까지 있는 케이스고요. 집에 있는 맥세이프 충전기에 갖다 대니까 딱 달라붙어서 충전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클리어 버전으로 사긴 했는데 완전 100% 투명은 아니고 불투명한 실리콘 느낌이 나고요.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 액정에 지문이 묻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외부 액정 지문 방지 필름도 구매해서 붙였습니다. 확실히 비포 애프터 차이가 좀 나죠. 지문 방지에 빛반사 방지까지 되니까 너무 좋고 지문 방지 필름은 약간 뿌연 종이 질감 느낌이 있잖아요. 외부 화면에 이 필름을 넣으니까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저는 너무 만족한 필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 6 2주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 참고로 저는 갤럭시를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 플립 5가 어땠는지, 갤럭시 핸드폰이 원래 어땠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갤럭시를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는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면서 신기했던 점은 첫 번째, 앱을 다운받을 때 아이폰은 페이스 아이디를 한번더 확인하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아, 역시 애플은 보안이 철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앱 다운받을 때마다 계속 페이스 아이디 인증해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로웠고 특히 누워서 앱 다운받을 때 페이스 아이디 오류 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되게 귀찮았었어요. 그런데 갤럭시는 설치 누르면 그냥 바로 다운받아지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스처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신기했어요. 플립6를 처음 사용하면서 옆으로 미니까 뒤로 가기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단 오른쪽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긴 한데 저는 왼쪽 사이드로 미는 게 조금 더 익숙하고 특히 갤럭시는 스크린샷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빡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이걸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더라고요. 군락의 편리한 갤럭시에 있고 왼쪽에 핸들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저는 왼쪽 핸들만 설정을 해놔서 왼쪽만 파랗게 보이는 거고 왼쪽 핸들 클릭하면 오른쪽 직선, 대각선 올리기, 대각선 내리기가 있는데 저는 오른쪽 직선은 뒤로 가기 버튼으로 해놨고, 대각선 올리기는 화면 캡처, 대각선 내리기는 화면 녹화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핸들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아이폰 사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한글 키보드였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써본 핸드폰이 펜택이었고, 베가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편한 키보드가 베가랑 천지인이에요. 그리고 베가랑 천지인은 글자 칸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오타도 좀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키보드는 너무 작아서 계속 오타가 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아이폰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키보드 어플을 깔아서 베가 자판을 설정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이폰이라 그런 건진 잘 모르겠지만 자판이 안 먹히는 경우도 많고 렉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참 불편했었는데 갤럭시는 기본적으로 베가 자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군락의 키즈 카페.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나한테 딱 맞는 키보드를 커스텀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를 누르고 한국어의 더하기를 누르면 갤럭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키보드가 있고 내가 사용할 키보드의 편집을 누르면 각 글자 칸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넓이를 조절하거나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숫자 대신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어, 영어, 이모티콘 이렇게 세 개의 키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세개 키보드 다 커스텀이 가능하고 저는 기호 키보드를 3페이지로 만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본 기호, 세 번째는 자주 쓰는 이모지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어 키보드 위쪽에 방향키,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를 추가해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보드 한번 꾸며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위젯의 사이즈랑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신기했어요. 근데 이 불투명도는 모든 위젯이 가능한 건 아니고 우선 알람이랑 밀리의 서재 이렇게는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서클 투 서치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던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예쁜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이걸 어디서 판매하는지 혹은 이름이 궁금해 이럴 때는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 이렇게 색이 변하면서 아래에 구글 아이콘이 나왔을 때 아이템의 테두리를 그려주면 구글 이미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이름이나 판매처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폰은 실수로 통화 목록에 번호를 누르면 그냥 냅다 상대방에게 전화가 가잖아요. 갤럭시는 그런 것도 없어서 좋고 통화 녹음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충전기 없이 그냥 C타입 충전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까지 애플의 그 감성을 쫓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맞춰주는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었던 갤럭시 플립 6의 2주간 사용 후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